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낯선 환경 속 긴장되어 보이는 학생들. 모두들 진지한 태도로 행사에 임합니다. WCC는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중 18개의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해외 봉사 준비를 위해 모두 이곳에 모였는데요. 현지 먼저 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와서 교육도 듣고 먼저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운 과목을 그냥 현지인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WCC 봉사활동은 전공을 연계해서 가잖아요. 돈을 받는다기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보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고 싶어요. 필리핀 세부에 가서 저희 한국의 문화도 알려드리고 이제 그 필리핀 문화도 직접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서로 이제 문화를 공유하는 게 저희의 큰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로 떠나기 전 안전교육과 더불어 사전 설명을 들으며 각오를 다지는데요. 다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봉사를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떨려요. 아직 실감도 잘 안 나기도 하고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곳은 필리핀 세부. 세부에 위치한 원광보건대 WCC 사업 연계 건물에서 학생들은 화상 채팅을 통해 영어 회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I love it. 나의 몰랐던 실력을 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봉사 시 현지인과 소통을 위해 쓸 기본적인 회화를 배우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카바사파 아니? Okay, it's done, sir. 언어가 좀 생소해서 조금 따라하기가 발음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배우고 가는 거라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산피오 빌리지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데 정말 설레고 저희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갈 테니까 그쪽에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이곳은 세부에 위치한 산피오 빌리지. 약 천여 명, 총 240여 개의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봉사단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해하는 학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주민들. 행사 준비에 지쳤던 학생들의 얼굴에도 드디어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So in the name of GPIC IDC, it is with great pleasure that we welcome you all today as you begin your social community outreach program in San Pio Village. So once again, a very warm welcome to San Pio Village, and I do hope that your stay will be a very memorable one. And thank you very much. 봉사단들을 환영하는 축사가 이어지고 서로를 환영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산피오 빌리지의 주민들이 준비한 귀여운 무대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두 무대를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무대가 끝나고 주민들의 함성에 힘입어 봉사단이 준비한 케이팝을 주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문화체험봉사. 아이들에게 한국의 전통의상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입는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아직 어색한지 한복을 다듬는 아이들. 그새 적응되었는지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한복을 입는 아름다운 모습을 폴라로이드에 담아 선물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제기차기를 가르쳐주었는데요. 아이들 얼굴에 하나씩 그려져 있는 귀여운 그림들. 한편에서 페이스 페인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체험에 즐거워하는 모습들. 봉사단원들 또한 행복해합니다. 이때 한편에서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들 즐거운 듯 재밌게 따라하네요. 어린아이들과 K-POP 봉사단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동요를 이용해 율동을 가르치는 동시에 한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낯설 텐데도 친구들이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주고 먼저 따라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학용품을 전달하는 기부 행사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배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학용품을 전달합니다. 점심시간,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는 아이들.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공연계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두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는데요. 모든 주민들을 빼놓지 않고 밝은 시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잘 의사소통도 될까, 이게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많이 막 긴장도 되고 떨리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처방해 주시고 안경 쓰고 쓰시고 잘 보인다고 하면서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학생들이 주민들을 보조하며 미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진중한 태도로 수업을 듣는 주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하면서 많이 힘들고 애들이 그런데 운동해보니까 실력도 늘고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을 입장하기 전에 지켜야 할 규칙. 바로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안 되는 필리핀어로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잘 받아주시고 막 잘 웃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손을 닦은 뒤 치실과 칫솔질 등 치아에 관련된 모든 정보뿐 아니라 치아를 깨끗하고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연습한 만큼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 이곳은 야외에 위치한 미용 봉사팀의 방입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주민들의 머리를 손질해줍니다. 학생들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하네요. 학생들의 전문가와 같은 솜씨에 주민들의 머리카락이 재탄생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많고 막 활기차일 줄 몰랐는데 막상 와서 해보니까 사람들 많고 다들 활기차고 되게 반갑게 맞이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조금 순서대로 착착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오니까 정신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 웃는 거 보니까 좋아해요. 막상 해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이제 필요한 게 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제 와서 깨닫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걸로 이제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학교에서 볼 때는 우리 학생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또 지역 어린이들한테 노래도 가르쳐주고 문화를 알려주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오히려 내가 배워야 될 정도로 학생들이 훌륭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봉사 일정이 모두 끝난 후 다시 모인 봉사단과 주민들. 고맙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간 정들었던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봉사단에게 밝은 웃음과 에너지를 준 아이들.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산피오 빌리지를 떠납니다. 시간이었지만 특별한 경험으로 많은 정을 나눈 봉사단 학생들이 언젠가 다시 만날 다음 날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모두 한 걸음 더 성장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WCC 글로벌 해외 봉사를 마칩니다.